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몹시 아주 역겹고 심한 저항감을 느껴요.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무엇을 위해서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해야 됩니까? 또 앞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최고하는 것, 인류가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뭐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뛰어봤자 결국 제자리예요. 하나의 씨앗을 뿌려서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그런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주막에 들려서 한 잔 걸치기도 하고 또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의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삶의 기술입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중들이 어디 오두막에 떨어져서 혼자 산다고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지구가 우리 삶의 터전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진 생명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결과는 거친 폭력으로 이게 드러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화학 무기냐면 전혀 없었는데 후실 들어서 이제 침공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폭력이에요. 저마다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서 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뜸도 들기 전에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상세계가 곧 현실세계로 이어집니다.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던 사람이 말짱 어른이에요. 아이가 아니고 번번이 패배하자 화가 나서 상대편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이게 뭐 뉴스에 나왔지만은 또 한 고등학생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같은 반 친구를 수업 중에 살해해요. 그런 폭력 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40번이나 보면서 폭력의 불을 지펴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폭력의 업을 그렇게 익혀온 겁니다. 가상세계가 됐건 현실세계가 됐건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업이 된다는 거예요. 업이 그걸 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업이 두터운 것을.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관성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의지로서는 그걸 막아낼 수가 없다고. 업에 놀아나는 거예요. 업의 바람에 놀아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어떤 이성적으로 그걸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극장가에서도 뭐 폭력물이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서적인 영향을 생각해야 돼요. 이 흥의 성공에 따라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고 이런 그 폭력물이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 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형성해요. 순간성의 나를 형성합니다. 치고 박고 쓰러뜨리고 짓밟고 죽고 죽이는 장면을 즐기면은 우리 기억의 필름 속에 찍혀가지고 어떤 잠재의식을 이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밭에 그와 같은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이 봐라 움트고 가지가 펼쳐지고 싹이 나고 이렇게 해서 예상 못했던 어떤 결과를 낳아요. 이것이 업의 파장이고 그 흐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죠. 잘 아는 그 대학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1학년 남학생이 뭐 여교수인데 같은 과 여학생을 아주 열렬히 사랑해요. 뭐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학기도 지나기 전에
그 여학생은 다른 남학생이 좋다고 그를 버리고 떠나가요. 그래서 이 남학생이 자기 여교수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선생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고 편지를 써요. 뭐 시련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교수한테 저를 구해달라고 편지를 쓸 정도면 심각하겠죠. 남학생의 어머니는 마침 그 교수의 여고생 친구였대요. 한날 이메일로 이런 사연이 그 교수한테 보내옵니다. 실연당한 자식을 보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을 몰랐단다. 저 싫다고 버리고 떠난 애를 모니저 하며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는 자식이 너무 밉고 그러면서도 어미 앞에서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떠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가품이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가품이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다. 사연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실연당한 학생의 어머니는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그 당시 광주에서건 서울에서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어떤 남학생과 열렬하게 아주 열렬 하고 있을 때요. 그러다가 졸업과 동시에 오랫동안 사귀던 그 남자를 버리고 소위 조건이 좋은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이상과 뭐 현실이 어쩌고 하면서. 버림받은 그 남자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자살 소동까지 벌였대요.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목숨 걸고 좋아한 같은 과 여자아이는 자신으로부터 버림받고 해외로 유학을 떠난 후 소식이 끊긴 예전 그 남자의 딸이었다네. 에?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마다 일일 연속극이 있잖아요. 이것이 업의 파장이고 인과관계입니다. 이것이 업의 파장이고 인과관계라고. 내가 지어서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에게까지 그 업의 파장이 미쳐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과 사고는 인과관계의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테러도 보세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초강대국. 감히 누가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나라인데 그 본토에서 말이죠. 그런 그 세계적인 그 자랑을 하는 그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당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누가 그걸 상상했습니까? 그런데 컴퓨터 게임이라든가를 통해서 그저 공격하는, 영화를 통해서 공격하는 이런 업을 우리가 익혀왔던 거예요. 어떤 가상세계에서 그렇게 업을 익혀왔다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 현실로서 이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일찍이 그렇게 상상을 했기 때문에 저 언니가 때려 부숴야 되겠다고 상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도달했을 때 현실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업이란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갈등, 이스라엘 쪽만 편들고 또 미국에 대한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것이죠. 또 미국 그 외교 정신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얼마나 오만해요. 이게 21세기 전쟁 양상이에요. 옛날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가난하게 살지만 마음 편해요. 그런데 미국은 걸프산 쩍 하면 불안해서 온 시민들이 떨잖아요. 테러 당할까 봐서. 아마 두고두고 이런 대표 될 거예요. 폭력과 인간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인과의 도리를 믿어야 돼요. 인과의 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남에게 가시 돋친 말을 하게 되면 내 가슴에 큰 가시가 돋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넘치고 있는 정보 사회에서는 투철한 저마다 자기 삶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제하고 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뭐든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제하고 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는 듣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은 먹지 말고, 읽지 않아도 될 글은 읽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텔레비도 없어서 그런 피해는 입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 밖에 나와서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있어서 틀면 그 정치꾼들 밤낮 뭐 몇백억씩 해먹었다는 얼마나 국민들한테 많은 그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예 텔레비 자체를 안 봐요. 그 텔레비 자체가 정치꾼 놈들 아주 기분 나쁜 얼굴 같아서 아예 접근을 안 해요.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말짱한 내 속들을 그런 그 지저분한 것들로 인해서 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먹고 적게 걸치고 적게 갖고 적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볼 것, 들을 소리, 또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챙겨야 돼요. 그래서 업에 덫에 얽혀둘 확률이 적어야 됩니다. 너무 이것저것 생각을 복잡하게 되면 업에 얽혀둘, 업의 그물에, 업의 덫에 걸려들 확률이 높다고요. 이것은 이런 소극적인 이런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업에 얽힌 이 얘기를 제가 하나 더 할게요.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 보살펴드리는 대비 양로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거기 거들고 있는데 거기 버려진 노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들어서 한 이야기인데 5년 전에 양로원에 들어온 할머니 한 분은 17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20대 중반에 소박을 당했대요. 쫓겨난 거죠. 나올 때는 뭐 돈을 좀, 그때 돈이 있었던 돈을 좀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그 시절에는 위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 챙기고 할 것도 없이 곁에 있는 걸 좀 슬쩍 해가지고 나왔던가 봐요. 1년 전 같은 양로원에 할아버지 한 분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노인이 바로 예전 영감이요. 남편이 드려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그 노인은 막 힘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같은 양로에 지내면서 할머니는 늘 그 마주치는 걸 꺼려했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돌아갈 무렵에 곁에서 친구들이 권해서 그럴 수 있느냐, 뭐 그 저 마지막 가는 길에 한이 없도록 그 화해를 하라고 말이지. 할머니가 이제 그 마침 돌아가기 전에 치매에서 조금 깨었던가 봐요. 그동안 미안하게 됐다고 이제 사과를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방 맞고 나올 때 돈 좀 훔쳐 나오고 늘 평생 그게 이제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래도 내 마지막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이런 말들 하더라네요. 한 번 만난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은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일단 만난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고. 외나무다리가 됐건 양로원이 됐건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업이 자식 때까지 미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것이 이 세상 인연의 끈앞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쁜 인연을 맺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되겠다는 그 당위성이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정신에 깊은 어떤 자국을 남긴대요. 그것은 마음밭에 뿌린 씨앗과 같아서 이 다음에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생각과 따뜻한 말씨와 착한 행동을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과 가시돋친 말과 비열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또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이 갖는 어떤 생각이나 염원은 우주에서 두고두고 이게 진동을 한다네요. 이 명상가들이 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남을 원망한다든가
어떤 고마울 생각을 가졌다거나 남을 미워한다거나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마음속은 그렇지 않고 우주에서 그런 파동을 지닌대요. 이게 명상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주에서 그런 어떤 진동을 한대요. 남을 미워하면 그 자신이 미움의 진동이 되고 남을 사랑하면 그 자신이 사랑으로 진동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기운,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도 아주 오래 사귄 친구처럼 정다운 사이가 있고 또 아무 연말을 보면 그냥 썬뜩해가지고 그냥 같이 자리를 같이 하고 싶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이 발산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업을 지었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 민감한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와 닿는 겁니다. 옛사람의 말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 절에서 배우는 그 위산 경책, 위산 스님의 이제 법문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엄만 남아 따라간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뭐 증권이건 무슨 예금 통장이건 무슨 가구건 뭐 항아리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찻잔도 가져가지 못하고 뭐 찻봉지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엄만 남아서 따라간대요. 자기가 평소에 지은 엄만 남아서 신원증명서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다음 생애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육신에 눈에 보이는 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한때예요. 모두가 한때일 뿐이라고. 하루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또한 착한 일을 몸소 행한다면 그날 하루는 잘 사는 날입니다. 내 생애에서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될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끝없이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형성되어가는 인간으로서 형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성숙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해요. 따라서 내가 나를 만듭니다. 누가 대신에 나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순간순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나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비슷비슷한 대풀이 속에서도 새로운 날이 돼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사적인 한마디를 해야 되겠네요. 저도 이제 이금방에서 이제 인연이 있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금방에 관심이 많습니다. 해남 목포 광주에서 제가 잔뼈가 자랐어요. 그런데 밖에 있어서 이제 관심이 있는데 남도 특유의 그 멋과 운치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남도 특유의 멋과 운치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고. 이게 참 아쉬워요. 제가 강원도에서 보면은 그 문화라는 걸 늘 생각해요. 문화라는 것은 인문 사회적인 영향도 뭐 없지 않지만은 자연이 주는 영향이 커요. 이 남쪽 내려서 보면 이 산자락들이 아주 예쁩니다. 그 산의 그 능성이 그렇게 섬세하다고. 그 바람이 불어와도 이렇게 산자락을 감돌아서 아주 기분 좋게 몸에 휘감겨 오지 않아요. 물론 태풍 같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사는 강원도는 산이 높고 골짜기 깊기 때문에 바람이 그렇게 산자락을 휘들어 오지 않고 내려 꽂혀요. 내려 꽂힌다고. 그 불 때다가 불이 갑자기 이제 막 내려오려면 화가 나고 그래서 아궁에 대고 욕도 퍼붓고 그러는데. 욕설이라는 걸 적당히 하면은 그게 스트레스 해소됩니다. 이 남쪽에 오면 욕이 걸쭉하지 않아요? 다 쏟아버린다고. 그 대신 남이 상대방이 들어서 피해가 입힐 그런 욕을 해서는 안 되지만 혼자서 하는 건 상관이 없죠. 노래처럼 읊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지간한 그 기분 나쁜 일은 다 쏟아져요. 남쪽에 오면 이 부드러움과 섬세함, 이 다정다감함, 이게 남도의 특유 정서입니다. 남도만의 정서는 아니지만 남도의 정서라고. 이 부드러움과 섬세함과 다정다감함,
낱낱이 그 예를 들 것도 없이 그 오랜만에 그 여자 친구들이 이제 만났을 때 주고받은 얘기 들어보세요. 뭐 형이 실수 넘치잖아요. 또 뭐 그 욕설이 하면 오사고 육시안에 하고 또 뭐 복잡하게 또 이제 늘어놓고 남도 이쪽이 언어가 우리나라 말에서도 수식어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식어가. 수식어 가장 발달됐다는 것은 그만큼 섬세하다는 거예요. 감성이 그만큼 섬세하다는 겁니다. 느끼고 표현하는 그 섬세하다는 거예요. 또 어디 가보세요. 이 남도 이 젓갈 맛이 다른 데서 없잖아요. 뭐 어디 500가지 다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살다가 처음 경상도 통영으로 중대를 갔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더라니까. 그냥 짜고 매울 뿐이지 그 아기자기하고 그 감칠맛 나고 그 섬세한 그런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음식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도에 해당될 남도에만이 구한될 이게 한국인의 어떤 근본적인 정서의 이게 원형이에요. 그런데 뭐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거친 세상을 만나가지고 이런 그 아름다운 이 감성들 정서가 남도에 이런 그 멋과 운치가 사라져간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다시 이걸 되찾고 일궈야 됩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면은 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났을까 할 때 이쪽 기후라든가 이쪽 풍습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이쪽 말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런 그 우리 고유한 좋은 아름다운 그 운치와 그런 멋을 다시 가꾸도록 다 같이 이제 마음 쓰도록 하고 제 그 얘기는 이만 그치겠습니다. 그 주말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들을 것 없는 소리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